10년 전 여러분 모습이 어땠는지 기억나세요? 주변 세상도 지금과 많이 달랐죠? 당연하죠. 21세기는 급속한 기술 진보의 시대고 우리는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은 2025년에는 우리 세계가 어떤 형태일 거라고 생각하나요? 앞으로 5년이 조금 더 남은 시간일 뿐이지만 여러 가지를 감안하면 5년 후에는 정말 흥미진진할 거예요. 어디 한번 보죠. 태양광 패널은 에너지 생산량에서 화석 연료를 능가하여 지구상에서 가장 큰 에너지원이 될 거예요. 톰슨 로이터의 연구원들은 새롭고 현대화된 재료 덕분에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재료들을 이용하면 태양광 패널은 더 많은 햇빛을 흡수할 수 있을 거예요. 심지어 구름이 많이 끼었을 때도 말이죠.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은 중요한 것이 될 겁니다. 오늘날 이건 아주 새롭고 생소한 기술이지만 5년 후에는 이미 모든 사람들의 일상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 호텔 방을 예약하기 전에 호텔 가상 투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니면 상점에서 모든 상품의 3D 모델을 잘 살펴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카트에 물건을 넣기 전에 말이죠. 편리하겠죠? 증강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사람들 자체가 강화될 거예요. 종이나 플라스틱 신분증 대신 여러분의 피부에 마이크로칩이 내장될 거고요. 로봇 의족과 의수는 실제 팔다리처럼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장기 이식은 내부 장기의 작용을 향상시킬 거고요. 이외에도 무궁무진합니다. 2025년이 되면 이 모든 것들과 그 이상의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될 거고 점점 더 저렴해지고 대중화될 거예요. 교통체증 문제도 완전히 없어지거나 거의 해결될 거예요. 자율주행 차량, 심지어 하늘을 나는 플라잉카의 수요까지 늘면서 아, 기대되네요. 인적 요인은 급격히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교통체증이 생기는 주된 이유 중 하나가 인적 요인이었던 것만큼 대도시들은 마침내 비교적 한가한 도로를 즐기게 될 것이고 우리는 모두 제 시간에 일을 마칠 수 있을 거예요. 너무 기대되지 않나요? 참, 그리고 가솔린 연료는 2025년이면 희미한 기억에나 존재하게 될 거예요. 전기와 수소를 연료로 움직이는 자동차는 가스연료 차량을 시장에서 점점 더 밀어낼 겁니다. 또 태양열 자동차도 등장해서 점차 나머지 차들을 모두 대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상해보세요. 태양빛과 충전한 시간만 있으면 가고 싶은 곳 아무데나 갈 수 있는 자동차라니요.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데서 연료가 떨어질 걱정이 없는 거죠. 사물인터넷, 즉 IoT는 만능이 될 거예요. 스마트 하우스, 스마트 오피스, 스마트 빌딩, 폐쇄된 내부 네트워크로만 분리된 채 말 그대로 그 외의 다른 모든 것과 연결됩니다. 혼자 살지만 퇴근하면 따뜻한 저녁 식사가 있는 깨끗한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 현실이 될 거예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화면에서 손가락 몇 번만 까딱하면 모든 것이 자동으로 실행되는 거죠. 인터넷은 정말로 세계화될 거예요. 현재 전 세계 30억 명만이 웹에 지속적으로 접속할 수 있는 반면 나머지 50억 명은 제한적으로 접속하거나 아예 접속을 하지 못하고 있죠. 몇몇 대기업들, 예를 들어 구글, 페이스북, 스페이스X 등이 이미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 하나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초당 1메가비트 이상의 속도로 인터넷을 제공하기 위한 겁니다. 2025년까지 반드시 실현될 거예요. 인공지능이 크게 도약할 거예요. 5년 뒤면 AI는 간단한 질문에 답하고 명령에 따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더 깊이 사고하고 호기심도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오늘날의 시리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토니 스타크의 자비스처럼 대화가 가능할 수도 있을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인공지능은 모든 사람들의 궁극적인 조력자가 될 거예요. 약도 지금 수준에 그치지 않을 겁니다. 지금도 이 중요한 분야에서는 점점 더 많은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5년 안에 의사들은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겁니다. 여기엔 암과 에이즈, 당뇨병, 알츠하이머, 기타 이미 오랫동안 인간을 괴롭혀온 많은 증상들의 치료제를 발견하는 것도 포함되죠. 물론 말처럼 쉽진 않을 테고 처음에는 저렴하지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해답은 분명 발견될 것이고 그리고 나면 나머지는 시간 문제라는 거죠. 인간 게놈이 아마도 완전히 밝혀지겠죠. 그러면 오직 윤리적인 문제만 해결된다면 인간의 유전자 조작이 가능해질 거예요. 이걸로 우리는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꽤 무서운 유전병을 없앨 수 있을 거예요. 전 세계 과학자들은 심지어 지금도 이 가능성에 대해 토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2025년까지는 이 문제에 대한 확실한 답을 얻어야겠죠.
플라스틱은 마침내 과거의 유물이 될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톰슨 로이터의 보고서에도 셀룰로스 기반으로 한 생분해성 재료가 2025년까지 모든 용도의 플라스틱 포장을 대체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토양과 바다가 더 이상 플라스틱 폐기물로 고통받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더 푸른 행성을 향해 큰 걸음을 내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재료는 플라스틱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 차이를 알아차리지 못할 거예요. 약간 공상과학 영화 같은 이야기도 해볼게요. 텔레포트와 시간여행이 더 이상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과학자들은 최근에 양자 텔레포테이션이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 다른 과학자들은 입자들이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실험을 했고요. 그건 그들 입자에게는 시간여행처럼 보일 수도 있죠. 연구원들은 양자 실험이 성공했다고 해도 이걸 당장 물질 세계에 실제로 반복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물론 5년 안에 과거로 가거나 전 세계로 순간이동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 개념 자체는 어쨌든 더 현실화되겠죠. 유전자 변형이 보편화되면서 유전자 변형 농작물은 실내에서 재배될 겁니다. 식물의 DNA를 변경하면 식물의 생명력이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농사를 망치지 않으면서 동시 수확량을 증가시킬 수 있어요.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 논쟁에 휘말렸던 시대는 지난 지 꽤 오래고 모든 사람들이 말 그대로 진화를 맛볼 수 있을 거예요. 로봇이 노동시장의 가장 열악한 직업을 차지할 거기 때문에 인간은 더 많은 지적 업무에 관심을 돌리고 열성적인 학습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거예요. 로봇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에는 더 이상 인간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게 되겠죠. 하지만 어떤 분야에서는 이 로봇 노동자들이 완전히 자율적이진 않을 겁니다. 로봇을 사람이 직접 조종하거나 필요한 일을 하도록 프로그래밍해야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또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테니 로봇이 우리 일자리를 빼앗아 실업률이 높아지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할 필요는 없겠죠. 학습에 대해 말하자면 5년 안에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지금보다 훨씬 더 쉬워질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AR과 VR의 발전과 함께 가장 실용적인 기술들조차도 교실에 직접 가서 선생님과 함께할 필요가 없게 될 거예요. 차를 운전하는 법을 배우고 싶다고요? 집에서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여기 시뮬레이터가 있네요. 아마도 그런 학습 방법은 금방 널리 보급되지는 않겠지만 분명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할 거고 해마다 점점 더 인기를 끌게 될 거예요. 기계 학습도 큰 진전을 이룰 거예요. 거의 완벽한 전자번역기, 운전 스타일에 맞춘 내비게이션 시스템, 기타 여러 기기들과 소프트웨어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훨씬 더 쉽게 만들어줄 거예요. 우리는 언어 장벽이 거의 없이 원하는 누구와도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일상적인 일들을 아무런 불편 없이 빠르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주변 환경과 주위 인간 혹은 기계 자신이 취한 결정으로 스스로 학습하는 기계의 영리함 덕분이겠죠. 5G 모바일 인터넷 연결은 대부분의 기술 선진국 및 도시에서는 흔한 일이 될 거예요. 4G를 사용하면 웹에서 영화를 한 편 다운로드 하는데 최대 1시간이 소요되죠. 5G는 완전히 새로운 수준입니다. 동일한 동영상을 다운로드 하는데 몇 초밖에 안 걸려요. 이 네트워크의 연결 속도는 그야말로 놀라울 뿐이에요. 그리고 이 연결이 온갖 일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처럼 스포츠 경기를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것부터 실제 의사들에 의한 원거리 로봇 의과 수술까지 말이죠. 블록체인은 사람과 조직 간의 돈과 귀중한 자산을 이전하는 데 선호하는 방식이 될 거예요. 여러분도 비트코인과 다른 암호화 기술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은 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에 두고 있죠. 한마디로 돈을 송금할 때 중개인을 없앨 수 있어서 그 과정을 안전하게 직접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카드에서 카드로 이체할 때 은행이 중개인 역할을 합니다. 즉, 은행이 모든 거래를 추적할 수 있고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면 계정을 차단할 수도 있죠. 하지만 블록체인에서는 여러분 자신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처리 과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돈은 항상 여러분의 손에 있는 거죠. 여러분이 쓰기 전까지는요. 멋지지 않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주 관광이 인기를 끌면서 엔터테인먼트는 더욱 다양해질 거예요. 현재는 리차드 브랜슨과 일론 머스크와 같은 기업가들만이 첫 우주 여행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을 뿐입니다. 즉, 우주 여행은 아주 부유한 사람들에게만 열려 있는 거죠. 하지만 2025년이 되면 전체 과정이 더 쉽게 진행되면서 비용도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모두가 별을 직접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매우 비쌀 테니까요.
하지만 그게 시작인 거죠. 그리고 누가 알겠어요? 아마도 10년 후에는 우리가 오늘날 비행기를 타고 비행하는 것처럼 궤도로 로켓을 타고 다닐지 말이에요. 여러분은 5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새로운 걸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아, 잠깐만요. 아직 제트팩을 입고 날아가 버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2,000개 이상의 멋진 영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중 하나를 클릭하고 즐겁게 감상하시기만 하면 돼요. 삶의 밝은 면과 함께하세요.